진짜야. 거기서 뭐해? 뭐해, 그 애기는 엄마 옆에 붙어가지고. 아, 야, 입에 풀떼기 물고 가. 우와, 엄청 크다. 냠냠. 아이고. 계곡에서 풀 뜯어 먹어요. 왜 이렇게 웃기게 생겼니, 너? 술똥을 가지면서 올라왔는데, 아직도 계속되네. 출래길 28일차 6시에 나왔어. 라파바에서 2.3km 가면 라구나 데 카스티아 마을이 나와. 오늘 가는 길에 마을 되게 많이 볼 거야. 160 4.5km 남았대. 어제 묵었던 라파바 숙소 진짜 최고였어. 모든 게 구비돼 있고 너무 깔끔하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너무 좋았어. 그리고 사실 사람들이 많이 안 몰리는 곳이어서 그래서 쾌적했던 것 같아. 단점이 정말 없는데 굳이 찾아보면 와이파이가 안 된다는 거. 그거 말고는 찍을 만한 게 없어. 진짜 좋았어. 여기가 라구나 데 카스티아 마을. 아, 진짜 너무 힘들다. 라구나 데 카스티아 마을에 들어온 초입에 목줄 없는 개 네 마리가 엄청 짖거든? 거기 조심해야 될 것 같아. 짖긴 하는데 다가오진 않았어. 근데 사람들 다니는 길목에 앉아서 있어가지고 잘못하면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아이고야. 라구나 데 카스티아를 뒤로 하고 2.5km를 더 가면 오세레브이로 마을에 도착해. 여기서 바라보는 전경이 되게 예쁘대. 힘들어. 아, 이제 힘든 내리막길이, 아니 힘든 오르막길이 끝났으면 좋겠다. 아, 힘들다. 우리가 지금 가는 마을 이름이 오세레보이로라는 마을인데 거기에 작은 성당이 있었어. 근데 그 성당에 한 명만 미사를 하러 온 거야. 그래서 사제가 대충 미사를 드렸고, 우리 성체랑 포도주 축성을 하잖아. 그때 갑자기 성체와 포도주가 피와 살로 변했어. 그런 기적과 전설이 있고 그걸 그 성당에서 보이 모시려고 했는데 여왕이 그 얘기를 듣고 더 안전한 데다가 모시고 싶어서 가져가려고 말에 태웠는데 말이 절대 움직이질 않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아, 이건 하느님의 뜻이로구나 하고 그 성당에 모셨고 지금까지 도 있다는 얘기가 있어. 배고파서 배에서 소리나 숨 쉴 때마다. 이제 오르막길 끝인가요? 아, 지겨웠다. 뭔가 어디서 본 듯한 그림인데. 아, 빡셌다. 이렇게 끝없는 오르막길 언젠가 한번 했었는데. 어우야, 이쁘긴 이쁘다. 라구나 데 카스티아로 가는 중에 그 오르막길은 진짜 영상을 칠 수 없을 정도로 가파르고 응가도 많고 진짜 힘들거든. 땀이 진짜 폭포처럼 나와. 근데 그 마을에서 오세브레이로로 가는 오르막길은 그나마 만만해. 기적과 전설이 있던 성당이 이쪽에 있는 성당인데 성당 건물이 뭔지 모르겠네. 이 성당이 아까 말한 기적과 전설이 있다는 성당이야. 지금은 시간이 이르러서 아마 입장이 불가할 거야. 일단 7시에 미사를 한다고 돼 있고,
하이웨이로에서 나가는 길에 이렇게 길이 두 개야. 근데 아마 100m 차이로 길이 거리가 다른가 봐. 근데 다들 여기 오른쪽 길로 가길래 그냥 나도 오른쪽 길 갈라고. 뭐가 다른지 책에 따로 나와 있진 않아서. 그리고 책에 따르면 500m마다 이런 비석이 계속 세워져 있대.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여기 산티아고까지 몇 킬로 남았는지 써져 있어. 갈리시아 지역입니다. 자, 이제 오세브레이로를 뒤로하고 3.2km를 가면 리냐레스라는 마을이 나와. 이제 내리막길이 계속될 건데 이렇게 멋있는 풍경이 보여. 짜잔. 맨날 똑같은 것 같지? 똑같은 것 같지만 다르다고. 똑같다고 하면 서운해. 가봅시다. 내려갑니다. 내가 올라가는 가파른 길 사진을 친구한테 보냈는데 친구가 나 기운 빠지는 소리 했어. 어차피 내려갈 거 왜 올라가냐. 나 놀리려고 하는 말인 거 아는데도 기운 빠지더라. 맞는 말이어서. 바닥만 보고 갔으면 못 볼 뻔했네. 대박이다. 이렇게 생긴 민달팽이 처음 봐. 엄청 커. 게다가 안녕하세요. 부인 까미노. 제가 좀 빨리 갈게요. 우와, 여기 내리막길 빡세다. 엄마 똥 치우고 싶어. 오세브레이로에서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계속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내려간다. 내려간다가 안 나오고 또 올라간다가 나오네. 그것도 이렇게 가파르게 할 수 있어. 올라갈 수 있어. 리냐레스에 도착. 서양대. 진짜 맛있다. 약간 물복숭아 같은 맛이야.
어머 얘, 어머 얘, 왜 이렇게 귀엽니? 옳지, 옳지. 잘 도망, 잘 도망갔나? 미니아레스 마을을 뒤로 하고 2.3km를 가면 오스피탈 다 꼰대사 마을이 나와. 근데 그 마을 나오기 전에 아주 큰 순례자 기념물이 있다고 했어. 자, 힘들게 오르막길을 올라오면 저기 순례자 기념물이 있어. 다들 저기서 사진 찍느라고. 아, 이게 100개야. 100kg대. 100kg. 이거는 안무도 있어, 안무. 봐봐. 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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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이 나간다. 오스피탈에 도착. 왜 마을이 오스피탈이냐면 9세기에 에일로 백작 부인이 순례자를 위한 병원을 세웠어. 그로 인해 생긴 마을이 여기여서 이름이 오스피탈이야. 오스피탈 다 꼰대사. 참고로 오스피탈 대 꼰대사에서 꼰대사라는 말은 백작 부인이라는 뜻이어서 직역하면 백작 부인의 병원이라는 거야, 마을 이름이. 소머리가 안 계신 거야? 그럼 잘 돼야지. 아, 너무 웃기다. 와, 진짜 크다. 얘들아, 안녕. 와, 개 크다, 진짜. 잠깐만, 왜? 잠깐만. 알았어, 아빠. 오스피탈 다 꼰대사 마을을 뒤로 하고 2.5km 가면 파도르넬로라는 마을이 나와. 우와, 파도르넬로 가는 길인데 굉장히 한적하고 좋다. 아직도 파도르넬로 가는 길 힘든데 예쁘다. 아니, 여기 새들 노래 짱 잘해. 뭔가 우리나라 새들이랑 달라. 뭔가, 와, 하늘이 바다 같아. 물놀이 하고 싶다, 맞지? 오늘도 빡세네. 계속 오르락 내리락. 숲속을 걸어요, 산새들이 노래하는 길. 숲속을 걸어요. 그다음 모르겠다. 나비야! 나비야! 웨우! 파도르넬로 도착. 여기 물이 있다고 그랬는데 왜 안 보이지? 파도르넬로를 뒤로 하고 500m 가면 뽀이오 언덕이 나와. 알토도 뽀이오. 급경사 주의 구간입니다. 굉장한 급경사구만. 물도 없고. 왜 없지? 어디서 놓쳤을까?
이렇게 힘들게 오르막길을 올라오면 꼭 해야 하는 게 뒤돌아서 내가 오래보고 뿌듯해야지. 아, 진짜 경사 개쩐다. 어, 잘한다. 오케이. 아, 여기 알베르게 견바가 있긴 한데 우린 무리면 된다고. 아구아 뽀따블레를 좀 주세요. 아구아 뽀따블레. 언니가 초코파이래. 너나 먹어. 알토도 뽀이우를 뒤로 하고 3.4km를 가면 뽐뿌리아가 나와. 우와 예쁘다. 뽐뿌리아 가는 길 예쁘다. 목이 말라서 입술도 달라붙어. 뽐뿌리아 가면 물이 따뜻한데 있겠지? 뽐뿌리아 도착. 근데 왜 지붕에 사람이 있지? 저기요? 길 비켜드릴게요. 소비. 우와. 어휴, 너 오줌 되게 많이 싼다, 야. 하하하하하. 뽐뿌리야, 도착. 우와. 큰 멍멍이 짱 많아. 홀라. Buenos dias. 뽐뿌리아에서도 물을 못 찾았어. 2.3km 더 가면 오비두에도 마을이 나오거든? 거긴 물 좀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물 다 먹었어. 뭐야, 이렇게 밝은데 갑자기 비 내려. 보이나? 바닥 젖은 거? 뭐야? 어떻게 비가 내리지? 뭐 시원해서 좋긴 한데 되게 쪼잔하게 내린다. 아, 물 먹고 싶어. 비 말고. 시원해가지고 아빠 신났어. 비두에도 가는 길. 예쁘면 뭐해. 물이 없는데 물 먹고 싶다. 나와라. 비두에도 도착했는데 물 아직 못 찾았어. 그래서 버스 정류장에서 쉬는 중. 유일한 그날이야. 다음 마을 비오발까지 3.5km 남았는데 물이 너무 먹고 싶다. 라밀이라는 마을이 나와. 저기 집 있는 곳 같아. 라밀에 도착했다. 이제 이 동네에서 1.5km만 더 가면 뜨리아 카스텔라 우리 목적지 나온다. 헐, 나무 개 커. 뭐야? 모질한 사람 같아. 팔 길이가 원래 키 아니야? 아, 그렇지. 그러면은 키라 그래 이렇게. 어, 그러면은 벌써 뭐 1m 80에 100m. 우와, 100m 넘네 둘레가. 우와, 뜨리아 카스텔라 가는 길에 이렇게 돌 밟고 가는 길이 있는데 발목이 너무 아프다. 우와, 걷는데 바로 옆에 물이 이렇게.
못 담그고 있는데 아빠는 거침없이 저기다가 손 닦고 있었어. 시원해가지고. 철수기랑 세탁기를 근데 그 주인분이 아직도 사용하고 계셔서 사람들이 다 손빨래를 하는데 이 곰팡이가 장난이 아니야. 하나도 안 벗겨졌어. 그래서 그냥 사실이 그래. 근데 사용했어. 안에다가 안 하고 여기다가만 사용하긴 사용했어. 그리고 빨래를 넣어야 되잖아. 나와서 이쪽을 가면 딱 빨래대 딱 하나가 있어. 근데 이게 사람이 지나가는 길이어서 또 불안하잖아. 그래서 그냥 여기다 안 하고 또 침대랑 창문에다가 빨래 널어놨어. 아, 참고로 신발은 이렇게 입구 들어가기 전에 왼쪽에도 문이 있어서 여기다가 신발 넣고 스틱은 그냥 침대 아래다가 내려놓으라 했어. 또 빨래 찢기는 많아. 그래서 여기다가 넣었어. 들어와서 이쪽으로 가면 부엌이 있는데 이거 냉장고? 여기는 냉동실을 없는 것 같아. 냉동실 되나? 어쨌든 여기 찌꺼만 거 냉동실이고 전자레인지 있고 뭔가 물건이 있긴 한데 열심히 닦아서 쓰면 될 것 같아. 기능은 하는 것 같아. 잘 안 보여줘도 될 것 같아. 오늘의 메뉴는 토크리즈 개중 토크리즈 부대찌개다.